대답 잘 안 할 거 아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캠 켜야 되겠다. 캠 너무 큰가? 오늘은 캠을 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머니랑 같이. 자 이제 달려봅시다 여러분. 아 이제 한 두 달 만인가요? 거의 뭐 두 달 만인 것 같은데. 그죠? 아, 로고 어디 있냐? 아, 로고 여기 있구나. 잠깐만요. 이거 요쪽으로 가면 되겠지? 게임 소리 원래 안 나요. 이게 세팅에 끌 수가 있어 가지고 소리 안 나요. 자 여러분 이제 방송 해야죠. 게임 소리는 지금 원래 돈 안 넣으니까, 돈 안 넣었을 때는 게임 소리 안 나요 원래. 바로 일단 예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계 랄라라 창세, 2번에 포워드 녹샤, 3번에 JPY 쿠제, 4번에 베라 로우하이, 5번에 진의 혁명 물골드, 6번에 명기잭 아이뮤지션, 7번에 골든블루 태음르, 8번에 소울테이커 소코라떼. 준비되신 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내 마이크에요 이거. 장내 마이크고, 자 대진표를 먼저 말씀해 드리자면, 1번 기계 랄라라 참새, 2번에 포워드 녹샤, 3번에 JPY 쿠제, 4번에 베라 로하이, 5번에 진해혁명 물골드. 로하이는 그 로하이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로우하이. 네. 6번에 명기잭 아이뮤지션, 7번에 골든블루 체음르, 8번에 소울테이커 초코라떼. 자 일단은 이제 기대되는 게 뭐냐, 역시 요시미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선전에서는 항상 요시미츠가 쩔었어요. 보자. Get ready for the next... 아 봅시다 6번. 아 예, 보르 형님 아 대진표 링크 감사합니다. 네 저기서 볼 수 있고요. 자 봅시다.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잭. 거의 뭐 잭이랑 아마 요시미치일 거예요. 잭 7. 자, 아케이드 굉장히 오랜만에 대회죠. 아케이드로. 요즘엔 뭐 항상 가정용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아케이드 대회 할 기회가 없는데, 저도 뭐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테켄스타즈를 8회째 이후로는 한 두 달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입니다. 남극고래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명기잭. 자 국내 최고의 요시. 아유 잡았었네. 봅시다. 어우 씨 언제 리뷰어드 됐죠? 자 일단 잭이랑 요시랑 붙으면, 잭이 요물 때문에 공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연속적으로 공격하다가 요물에 다 끊겨요. 아,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탐색전이죠.
피가 약간 깎여있는 상황이지만 요시는 언제든지 피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왼잡. 자, 항상 뭐 납도 자세를 즐겨 쓰기 때문에 자 요물도 길어지고요. 자, 하단 흘립니다. 요시 벽을 끌고 가겠죠. 요시는 무조건 벽에서 숨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납도 하단. 자, 이제 핵 나오기 어렵습니다. 외너퍼 좋아요. 한번 이렇게 어차피 잭은 뭐 신건과 기상한포 이지기 때문에 아자 납도에선 또 기상한포 없어요. 지금 본인도 헷갈린 거예요 지금. 자 요시, 자 오늘은 제가 볼 때는 항상 예선에서 뭔가 쩌는 플레이만 보여주고 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좀 이기고 싶은 것 같아. 플레이가 예전보다 뻘짓이 줄었어요. 이것이 바로 리비어드 달았을 땐가? 아, 아니야. 8라운드 만에 바뀌었어. 자,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어퍼 좋아요. 벽으로 레이지 되겠죠? 아, 슬래치 씨. 존나만 따로. 카운터, 네. 자, 제가 봤을 때 아이뮤지션 이분은 칼을 집어넣어야 점잖아져요. 얌전해져. 칼이 있으면은 별 기술을 다 써. 자, 납도에서 요물이 길어집니다. 잭이 공격 들어갈 때 항상 요물을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자, 기상한포 늦었고요. 자, 취설. 어우, 개념 짓게. 아, 데미지기를 내야 되는데 요물 안 통하고요. 명기 잭. 자, 의외로 지금 굉장히 잘 상대하고 있거든요. 자, 레이지 드라이브까지 썼고 요시는 카드가 없습니다.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자, 의외. 아, 제가 봤을 때 요시가 유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나 다르게 잭이 압도하고 있어요. 레이지 되겠죠? 오, 평범하게 나오지 않아. 야, 가불기. 하지만 약해. 따라가기엔 멀었어. 짬발. 아하, 어떻게 된 거죠? 베코와 리비어드 싸움인데. 게임 오버. 자, 1대0입니다. 이게 2선승이요. 개인전인 대신에 2선승입니다. 아, 그래요? 의자단까지 있었어요? 쩔어. 그럼 뭐 거의 비슷할 수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무한맵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할만할지도 몰라. 무한맵이라면. 근데 지금처럼 만약 병맵이 나온다면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아마 뭐 룰 다 봤을 테니까 이 선생님이 알겠지. 그래도 설명해줘야 돼. 그린 CEO형, CEO님은 이제 여기에. 아, 정글 맵이네요. 이거는 뭐 발코니를 먼저 아프게 깨는 사람이 좀 유리하게 흘러가죠. 자, 명기재님이 굉장히 잘 상대하고 있어. 왜냐면은 어렵거든요, 잭이 진짜 요시한테. 자, 저도 사실 뭐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자, 예전에 잡다 캐릭터 때 파는 팬가 있어요, 잭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잭을 잘 잡는데. 역시, 태생 게시판 치킨 다른가요? 축적된 이 지식으로 요시를 잘 상대하고 있습니다. 와, 레지 드라이브! 와, 이거 끝나요. 오! 내 예상을, 뭐야, 이거. 이상하게 이기네. 자, 칼이 문제입니다. 칼, 저 칼 때문에 가만히 있질 못해요. 자, 요시 카운터. 자, 잭은 요시한테 콤보가 아프게 들어옵니다. 자, 공속 콤보가. 아, 요물. 네. 아, 다 깬다. 자, 하단까지 확정이죠. 이게 요시가 잭한테 공중 콤보가 아픈 이유. 미쳤어. 반피 씨 분건이야.
아, COE 짭니다. 자, 아까 완전 달라. 자, 이번에는 거의 뭐 3대 0으로 끝날 것 같아요. 또 벽으로, 저 무조건 벽 가야죠. 자,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아, 하단 세 번. 자, 이제 어렵습니다. 아, 지서 1대1. 아, 모르겠네 진짜. 예상이 안 돼. 자, 일단 예선이 슬슬 좀 빨리 끝난 사람들은 빨리 끝났네요. 포워드님이 일단 2대0으로 올라갔고요. 이모가 날 낚으려고 그러네. 그래? 아니 또 낚게? 아니 또 낚게? 야, 이모가 날 낚으려고 그런다. 나 이제 못하게 한다.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아, 네네. 날라라가 이제. 자, 일단 뭐 끝나가고 있네요.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네. 아, 뭐 괜찮아. 이긴 사람만, 이긴 것만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자, 봅시다. 아, 이번에도 병맨. 보겠습니다. 자, 첫 판은 잭이 굉장히 잘해서 좀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요시가 그렇게 됐는데, 와, 신뢰검. 자, 이타 이제 앉아요. 카운트 안 납니다. 이거 거의 끝나겠죠. 머신건 한 대만 가도. 자, 요시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왜냐면 납도 자세에서 굉장히 재미를 봤는데, 칼이 있을 때는 오호. 야, 씨, 이걸 맞춰? 박합니다. 자, 납도. 항상 납도에서 승부를 봤죠. 아이비지션. 아, 요물 길어져요. 납도에서 가만히, 잭이 진짜 가만히 서 있어도 요물이 닿을 정도거든요. 슬래칭. 오! 와, 씨. 자, 칼 꺼내다가 맞고요, 지금. 네 자체가 있습니다, 잭은. 아, 근데 만삼에서. 자, 1대1. 자, 항상 납도에서 승부를 봤는데, 잭은 지금 공격을 계속 받아주면은, 자, 말려요, 이렇게. 투잼이나 그런 걸로 견제를 좀 해야 됩니다. 어퍼를 좀 까는 것도. 아, 벽광. 와, 씨. 나도 뭔가 뭔, 뭐가 나올지 뭐 예상을 못 하겠네. 자, 오늘 펌 멀리서 맞았고요. 투잼, 그렇죠. 이거 써야 된다고요. 투잼을 해야 저렇게 요시의 공격을 끊어줄 수 있고, 잭이 자기 페이스로 끌고 올 수 있는데, 예상을 못하는 이 요시의 공격. 자, 요시는 콤보 데미지를 포기하면 벽으로 많이 가요. 아, 씨, 운이 안 따른다. 잭. 와, 이량포! 와, 미쳤어, 이거 뭐야. 와!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아. 요시랑 거의 한 몸인 것 같아, 진짜. 요시랑 한 몸. 쩔어. 미쳤어. 야, 씨. 진짜 미쳤다. 진짜 요시 그 자체다. 더 잘해진 것 같아. 자,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데가. 보기엔 굉장히 얌전하게 생겼습니다. 아이 뮤지션. 절대 저런 캐릭 안 하게 생겼어요. 자, 이거는. 자, 닉네임을 한번. 보자. 누구지, 이거? 아이사랑. 아, 이거구나. 자, 보겠습니다. 로우하이랑. 자, 베라님, 알리사. 자, 로우하이님은 커스터마이즈가 굉장히 좀 더러운 편이네요. 커킥!
자, 알리사 커킹에서 페이스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금방 따라가요. 와, 레이저츠. 자, 거의 피가 조금 남을 것 같은데. 와, 존나 많이 따라. 아직 안 일어난 거 보면 1대, 이거구나. 2대2구나. 네, 로하이랑 로우하이랑은 다릅니다. 킥슬라. 자, 킥슬라 이거를 계속 허용이 되면 알리사한테 기회가 계속 가죠? 카운터 나는 순간 뭐, 해와달. 자, 제가 볼 때 양자 삑살로 나간 것 같은데, 거킥. 자, 좋아요. 이런 샤넬식 플레이. 하단. 오! 여기서 RTA 또 아까가 같은 패턴. 아, 킥슬라! 네, 옆벽광! 아, 거킥 쓰는데 해머에 끊기면서. 자. 아니요? 제가 초콜릿님이 이겼어요. 자, 첫 번째 그룹 경기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룹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그룹. 자, 그 다음에 1번 기계 안성부 관념, 2번에 쿠보 스라소니, 3번에 비긴 오와요, 4번에 더 퍼니셔 빵쟁이, 5번에 샤넬 두 엘리장, 6번에 클레임 롱맨, 7번에 아즈라엘 에크, 8번에 차르비 리비만. 자, 두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자, 1번에 안성국 관념, 2번에 쿠보 스라소니, 3번에 비긴 오와요. 오와요 이 사람은 아마 요시미치 유저인가? 네. 4번에 더 퍼니셔 빵쟁이, 5번에 샤넬 두 엘리자, 6번에 클레임 롱맨, 7번에 아지랄 에크, 8번에 차라딕 리리만. 아, 안성국 관념 한번 볼까?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샤넬이나 뭐 빵쟁이님이나 뭐 자주 나왔던, 방송에 자주 나왔던 사람 말고 1번 기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국 관념. 자, 관념님 안 계시나요? 관념님? 관념. 아가 왔어. 화장실 갔나? 빵쟁이님 고우키로 나왔어요 지금. 허허, 고우키. 관념님은 지금 잠깐 안 보이시네요. 제가 볼 때 뭐 화장실에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자, 1번 기계 보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거 소커마시. 역시 기가스는 저거죠. 소로 꾸며야 돼요. 자, 고우키. 자, 클라를 버린 자에게 과연 승리가 있을지. 오, 자, 공작 들어가고요. 아하, 원투. 자, 하단. 자, 기가스가 워낙 이제 타점이 높아서 고우키 점프 커트에 굉장히 편합니다. 자, 외너폰 짬발. 자, 공작 또 들어가고요. 자, 허용하면 어려워져요. 세이브를 견제해서 끊어야 됩니다, 공중을. 막아주면은 고우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격을 마음껏 할 수가 있죠. 자, 더블 짝선 승용. 아, 엘리자는 안 되는 건 고우키 된다. 자, 저렇게 막기만 하면 어렵습니다. 세이브로 견제를 해야 됩니다. 캐릭 변경, 네, 자유입니다, 자유. 짬발. 자, 공격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을 들어가야 돼요. 후제 짬발 좋고요. 자, 원잽 견제를 좀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자, 멀리서 점프. 자, 페인팅 걸어줍니다. 램프 나왔고요. 역시 킹아스 램프 깨야죠, 무조건. 자, 짜잘하게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기와. 1대1 가겠죠? 자, 1번 기계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데자뷰 대 관념.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카지아랑 브라이언이겠죠? 네. 자, 어느 정도 뭐 다 굵직굵직한 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네, 대회는 제가 주최합니다. 재밌겠죠? 이분들도 다 오래 하는 사람들이라 짬이, 장난 아니야. 카지아레 브라이언. 보겠습니다. 자, 양발 들어가고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체트를 좀 아끼는 게 카지아한테는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더블 어퍼의 이제 페이스가, 기상으로 카운터. 근데 왠지 대잡이라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할 것 같아요. 하체트 그냥. 사실 좀 미친 듯이 하나 긁는 게 또 무섭긴 하거든요. 자, 앞방발. 자, 카지아, 네이자치들 하면 끝나죠. 오! 이런 실수를! 이거! 와, 씨, 위험할 뻔 했어요. 자, 위험했죠, 이거. 자, 기상어퐁. 자, 좌종. 자, 좌종을 허용하게 되면은, 카지아한테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나락이랑 좌종 이지기를 사람이 보고 반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니까, 시계맹을 땡기면은, 이제 카지아 입장에서는 성가신데, 자, 자비가 지금 그냥 뒤로만 가고 있으면, 이지선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다 초콩이라도 한 대 맞는 순간, 1라운드는 그냥 끝납니다. 좌종 또 맞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카지아가 굉장히 좋아하는 싸움. 좌종이 계속 터지면은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중단이라 딜레이도 없고. 자, 기용권. 북신. 자,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가고 있습니다. 퇴세. 자, 나락각이랑 좌종이죠, 이건. 자, 원투원으로 나오고 있지만. 좌종! 이거 좌종! 라운드마다 다 맞췄어요. 이게 진짜 카지아가 제일 좋아하는 싸움. 이지 뭐 얼마 걸기 편해 이러면. 그러니까 펭신을 안 땡기게 되면은 카지아 입장에서 제일 편해요. 진짜. 왜냐, 그냥 나락 의식하게 만들어 놓고 좌종만 계속 찍으면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락을 심지는 않았지만 카지아한테는 나락이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있다 보니 자꾸 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앉으면은 초풍도 피하고 나락도 막을 수 있고. 하지만 지금 아마 이 관념님은 카자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빨리 눈치챌 거란 말이죠. 자, 맨 처음에는 뭐 한번 맞았다가 그 다음에 뭐 짠손 이런 거 하다가 카운터 나더라고. 오이 뭐야 이거. 못 감았겠네. 날카롭다. 자, 사원맵에서 카지아 또 무섭거든요. 사원맵 카지아 진짜 무섭더라. 예전에 촉새가 카지아 한창 할 때 사원맵 9층까지 있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말할 정도였기 때문에. 자, 카자 사원맨 무섭습니다. 아, 좌종. 이건 좌종이랑 나랑 완벽한 인기거리에요. 아씨, 뭐야 이거. 닫겠어. 1000라운드 만에. 아, 섬광으로 끊어줍니다. 네, 촉새가 예전에 9층까지 있으면 좋겠다고. 양심이 없죠. 자, 기상어퐁. 자, 자뷰가 지금 계속 이렇게 2D 싸움을 하게 되면 카자한테 이기기 어렵습니다, 브라이언으로. 그래? 좌종이 진짜
어, 사종이 다 이기는구나. 와, 기어권. 자, 기어차 버려야죠, 당연히. 자, 어렵죠. 태세. 자, 무난하게 지금 거의 뭐 이길 것 같습니다. 이제 카즈미 티셔츠는 뭐 아시다시피 누가 이런 거 입고 다니겠습니까? 샤넬 빼고. 아, 더블 어퍼. 자, 자뷰. 시계맹을 땡기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어려워. 어려워요. 나락이랑 이제 좌종 가기죠. 자, 원투원. 어, 자, 퇴세. 자, 양자 풀고요. 아, 어렵죠. 자뷰. 플라잉 힐 같은 걸로 나와야 되는데. 어, 시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진작에. 과연. 와, 딸피. 이게 진짜 살아있으면 어려운데. 레드라도 나온 순간. 아하. 미쳐. 아, 관념님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지금 옆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무릎 샤넬 아니에요 이랬는데. 네. 반말하고 있네. 조직가 가서 조직가요? 조져서 가서? 무릎 샤넬 아니요? 반말하고 있네. 사람 바라비 두고 뭐 하는 거야? 자, 이것도 뭐 두 번째 그룹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냥 스코어 없이 그냥 적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룹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자, 빵쟁이 님이 이겼고, 자, 아니야, 스코어 없이 상관없어. 자, 아즈라엘님이랑 에크님 붙어서 에크님이 이기고, 그 다음에 롱맨 클레임이 이기고,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그룹도 끝나고 세 번째 그룹. 자, 1번 기계 하오 도토링, 2번에 샤인 B+, 3번에 올블랙 테즈, 4번에 운용이 GGT, 6번에 불키라 로하이, 7번에 동전 그만 넣기 더 래프맨. 아, 그래? 자, 하오 도토링 한번 봐야겠죠. 하오가 자, 제 대회에 처음 나왔는데 아무도 잡아줘야 되지. 잡아봅시다. 자, 1번 기계에서 할 것 같아요. 자, 로하이 부키라 7번. 자, 1번 하오 도토링, 2번 샤인 B+, 3번 올블랙 테즈, 4번에 운용이 GGT, 5번에 로하이 부키라. 6번인가? 상대가 안 왔죠. 예. 네. 네네네. 아, 6번이구나. 자, 1번 하오 도토링, 2번 샤인 비플, 3번 올블랙 테즈, 4번 운용이 GGT, 5번에 부키라. 아, 6번에도 상관없네. 나로 오픈 안 왔어. 헷갈렸다. 불참자들 때문에 헷갈렸어. 자, 보겠습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어디 앉았냐? 2피인가? 하오가 1피구나. 하오 영어로. 자, 의외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뭐 누가 유리하다 이게 없어요. 자 하오 역시나 공격 위주로 가죠. 자 기가스 굉장히 대처가 어려울 겁니다. 와 저 진짜 1cm 백대시 한 다음에 기어를 바로 찍었어. 자 저게 예상이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팽이한테는 DK가 그렇게 안 아프기 때문에 기어 한 번씩 싸주는 거 좋습니다. 바벨 자 피는 비슷해요. 자 팽웨이가 존나 많이 때렸지만 어 역시 나오기 어렵습니다. 기가스 자 레이저 드라이브 같은 거 쓰기. 와 뭐야 이거 저 뭐해. 어 산이슬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가스 고통. 왜 뚜캐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 존나 공격하는데 안 쉬냐. 쉬질 않아. 이렇게 혼자 철권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 잡기 자리 바꿔야죠. 그렇죠. 기가스 나와야 돼요. 자 역으로 벽에 몰았지만 저렇게 빠져나오게 만들어두면 안됩니다. 함성 지를 때가 아니에요. 원투 자 막히죠. 함성 지르면 그 사이에 나가요. 그리고 어차피 하우는 하단공에 많기 때문에 파워크래시 다 끊깁니다. 오 2타 받았어. 벽은 약간 모자라고요. 자 반격기도 있기 때문에 자 일부러 공격 안하죠. 반격기에 걸릴까봐. 자 하필 저 골리앗 이지가 왼손 오른손인데 팽은 손반격기밖에 없어. 풀리지도 않아. 재반격도 안됩니다. 손반격기만 되기 때문에 약간 상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 오 파워크래시 한건 했어요. 어 안녕하세요. 네 자 진체 자 끊어줍니다. 잡기로 자 어차피 기가스는 데미지 낼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어요. 졸라 두드러 갔다가 한 대 그냥 크게 때리는 거. 하단 자 질체 맞고 자 15대 이렇게 좋고요. 자 하오 자 공격 존나 하는데 어떻게든 2대까지 왔어. 자 기가스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자 벽으로 가죠. 좁은 맵입니다. 벽이 좁아요. 금방 벽으로 가요. 와 스크류 놓치지 않아. 와 바벨 잡기. 자 앉았습니다. 어 기화. 어 바벨 어 컷킥. 자 레이지 먼저 켜진 하오. 여기서 그의 선택은 와 짠손하다가 이걸 어떻게 예상했지? 존나 어려워 보였는데 승자는 도토링. 하하 사기캐 기가스 아기가 탑소연님 감사합니다. 오씨 다른가? 기가스 약하지 않아요. 자 하오 표정이 과연 제 대회에 이제 의외로 이제 네임드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왜냐면은 개인전이기도 하고 이 선수는 이변이 많은 거 다들 아시죠? 거의 단판이랑 마찬가지예요. 자 좀 매부 똑같네요. 자 저도 어제 그 ATL 할 때 무한맵이 연속 두 번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 아마 그런 거 있죠. 랜덤으로 했지만 연속 두 번 자 거의 뭐 비슷한 양상입니다. 시작은 일단 하오가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 뒤로 살짝 빠져서 딜케 위주로 가는 기가스. 어 자 호밍기 자 하울링 자 카운터하고요. 벽 가죠. 아 옆벽광이 살립니다. 옆벽광이 살렸어. 오이씨 오 이렇게 나오나. 위 진짜 너무 신박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레이지 드라이브 나오겠죠. 역시나 레이지 드라이브 나오죠. 자 로아인 자 로아인조차 양심을 버렸습니다. 로아인은 이제 폴 유저로 전향을 했다고 하네요. 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미안하다. 자 짠발 자 이제 로폴입니다. 로폴
자, 공차가. 어, 하나는 다 막아요. 자, 옆 효과. 바벨 좋습니다. 자, 하오. 자, 여기서는 약간 조심할 수밖에 없죠. 원래, 오! 레이지 켜졌어요. 아, 카운터! 자, 이게 쉬지를 않으면 단점이 그거예요. 카운터가 잘 난다는 점. 중간에 조금씩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찰 거 나면 그만 카운터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 자, 시저스 딜케 너무 약하겠죠. 뜹니다, 저거. 자, 2타 딜케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하오가 이거 뭐 프레임 외우면서 하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본능 철권이에요, 본능 철권. 나는 그냥 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하오기 때문에 전 프레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자, 뭐 콤보 같은 거 안 때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본능이기 때문에. 자, 말. 자, 아까 전에 똑같은 거. 어, 죽겠다. 와, 뭐야 이거. 와, 거리가 살짝 아쉽네요. 자, 기가스 카운터. 자, 지금 하오가 실수가 좀 많이 나와요. 왜냐면 띄우고 콤보도 지금 놓치고 있고. 어, 알았어. 어, 자, 하단을 다 막고 있어요. 이거를 누지를 채야 되는데. 아, 무릎. 오, 레이지 다이브. 자, 벽으로. 와, 씨. 한타임 느끼한 이 상단이지. 쩔어. 어, 네. 자, 하오. 데스하러 가겠죠, 이제. 어, 1주 끝났어요. 어, 네, 봤어요. 전기업. 자, 기가스 약하지 않습니다. 대회에서는. 아니면 하오 전용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끝나는 게. 어, 여기는 아마 차인지 불렀으나. 어, 아직 안 끝났네, 여기. 오, 산이슬림. 자, 여기서 한번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오, 몰래 많아. 아이고, 이게 또 로그인 버그 걸렸네. 자, 올블랙님이랑 태즈님 아직 안 끝났나 보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봤을 땐 거의 1대1일 것 같아요. 1대1일 확률이 높고, 네. 인벤 대회에서 이벤을 일으켰던 B플러스. 제 생각에는 뭐 거의 1대1일 것 같습니다. 1대1. 자, 복장 더러우면 다 떨어져요. 네, 깔끔한 복장 아니면은 더러운 복장으로 쭉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어, 행복이 50개 고맙다. 자, 행복이도 자 올라갔고요, 일단. 자, 하단. 어이. 자, 카운터 났어요. 자, 그라 자세가 있긴 하지만. 오! 태그 툰 줄 알았다. 태그 툰 줄 알았네. 깜짝이야, 나도 씨. 어, 뭐야, 카운터 나오면 야, 토마스 확정인 줄 알고. 자, 거의. 자, 복장 지크스 나오고 있죠. 왜 커스터마이징 신경 써야 되는지. 자, 어차피 뭐 그라 자세 잡기가 어렵습니다, 리리한테는. 워낙 뭐 타점 낮은 기술도 많고. 자, 콤보. 역시 리리. 어, 이게 장인은 달라요. 저기서 저렇게 콤보를 넣다니. 자, 로즈 피케 맞는 순간 발코니 깨지고 그냥 끝나죠 이거. 자, 레이지 드라이브. 오, 이거 파이프업 쓰려다가 맞은 것 같습니다. 레이지 켜졌죠. 자, 아르마다. 하지만 레이지 아츠 안 나가죠 저때. 백플립 레이지 드라이브. 오! 오, 왜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야, 그라 자세도 아닌데. 안 일어났어. 셀프 그라 자세.
자 왼잡기. 자 에디가 얼어 보입니다. 자 거의 뭐 왜 복장을 자 미리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네, 정상적입니까 저거. 그런 자세 하지만 나쁜 마음 통하지 않지. 자 거의 뭐 누우면 전부 다 윈드밀 맞기 때문에 잘 안 통해요. 자 이지를 걸 땐 자기도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냥 비리바 써야 돼요. 자 하단 비리바. 자 약간 옆벽방이 될 약간 야 에디 유저 역시 벽광 때문에 끝이에요. 근데 벽광 자 시간은 8초 와 15코모 뭐야 저 7초입니다. 이거 아직 역전할 시간 충분해. 비가 없기 때문에 레지 드라이브 안 썼나요? 와 레지 드라이브 안 썼어. 쩔어 자 오로버 카운터 자 펜닌 헤란 다음에 스크류 오 이거 뜨네. 오 딛기 못했어요. 자 지금 뒤돌았을 때는 원해랑까지 들어갔는데 오 펜닌 안 들어가죠. 자 에델 자 이 각도 에디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그라자세 잡기도 뭐해요. 오! 발잡기! 자, 안 풀립니다. 가불이에요. 오! 레이지 드라이브! 오! 엉덩이! 제발! 자, 레이지 켜지겠죠, 아마? 아! 짠소! 잘못된 선택! 자, 끝난 것 같습니다. 게임 오버. 자, 복장 아시겠죠, 여러분? 자 거의 지금 그룹 아 그래요? 그룹별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제 2차 예선 2차 예선 자 아직 16강 되려면 한 번 더 해야 돼요. 16강 되려면 더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아직 더 해야 돼. 2차 예선 가겠습니다. 2차 예선 자 1번 기계 멀티 랄라라 2번에 포워드 쿠제 3번에 로우 하이 물골드 4번에 아이뮤지션 최흠늑 5번에 셋업 초코라떼 6번에 관념 스라소니 7번에 디아삼 비긴 8번에 빵쟁이 샤넬 자 여러분 1번에 자 멀티 랄라라 2번에 포워드 쿠제 3번에 로우 하이 물골드 4번에 아이뮤지션 최흠늑 5번에 세더번팅 초코라떼 6번에 관념 스라소니 7번에 디아3 비긴 8번에 빵쟁이 샤넬 자 음유시인님 어그로 끌지 마시고요 원래 그냥 이마 넓습니다. 이마 어그로 좀 그만해요. 관념님이랑 스라소니님입니다. 넌 c'è spazio per i dilettanti. 자, 아 이거 지금 뭐가 재밌을 것 같은데 뭘 봐야 재밌을까? 아 정신 나간 사람들끼리 볼까? 뭐 보자. 정신 나간 사람 보겠습니다. 야, 씨. 욕 나올 뻔했어. 아, 샤오이 보자마자. 자, 최흠늑. 자, 둘 다 어차피 자세가 많은 캐릭이라서. 굉장히 많은 와 요불 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자세로 뭐가 어떻게 피해지고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 어려워요. 자, 실내검. 와, 카운터. 자, 2타 도탈을 하다가 카운터 왔어. 자, 콤보를 버리고 벽으로 모는 모습. 자, 실내검. 아, 요물. 자, 칼이 없기 때문에 수요일. 오, 갑자기 수요일 나왔어. 칼 뻗죠. 와, 도구가. 자, 역시 모릅니다. 레이지 드라이브가 또 있는데. 와, 요물 하다가 3타까지. 쩔어. 자, 2타까지 맞고요. 와, 지금 구르는 건 스크루로. 자,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오, 뭐야, 또 평범하게 나올 생각이 전혀 없어. 좀 그냥 횡신으로 나오면 안 되나? 꼭 저렇게 피를 깎으면서 나와야 되는 것인가? 자, 동무. 자, 레이지 아직 안 만들 거예요. 자, 하야부사 막히고. 오, 시공 같이 맞았어. 절대 횡신으로 뭐 반응 따위 없다, 레이지 아츠. 아, 뻘짓의 최후. 자, 뻘짓의 최후. 복무. 자, 샤오유가 2라운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복마 다음에 졸라프죠. 옆을 잡혔기 때문에 다각적인. 어, 뭐야, 이거 왜 안 맞아. 자, 보왕 잡아도 안 맞는데 가만히 있어도 안 맞는 샤오유. 어디까지 캐릭발이. 와, 하단 두 번. 자, 하단은 두 번. 와, 자, 두 번 알고 있었어요. 자, 뒤돈 다음에 레이지 드라이브라도. 자, 오, 왜 빠방. 자, DK를. 자, DK 있는데 짬발로 하다가 어려워질 뻔했어. 칼. 와, 실내가 낚시 낚였어요. 모르면 맞아야죠. 저 다 아는 거. 나, 나만 아는 건가? 자, 나만 못 나오죠. 두 번까지. 자, 안 들어가요. 오, 지선 어디 때린 거야. 자, 요물 쩔어. 절대 예상 못하겠다, 진짜. 이거는 그냥 보고 읽어야 돼, 씨. 개쩐다, 진짜. 아, 쩌네. 듣기 싫으면 나가. 자, 무한맵이요. 무한맵입니다. 무한맵이라서 벽에서 이렇게 죽을 일은 없어요. 어, 쩔어. 어, 이건 뭐 진짜 예상 못할 것 같아. 아, 씨, 이건 뭐 예상을 못하겠네. 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회 신청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무한맨. 자, 의외로 지금은 납도 자세를 좀 안 쓰고 있어요. 와, 씨, 쩔어. 아, 카운터. 자, 납도 시설. 자, 짬발 다음에 또. 자, 이슬 치우기 나오죠. 자, 콤보 평범하게 쓰지 않습니다. 오, 씨, 쩔어. 야, 요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아이뮤지션. 여태까지 항상 광탈했다가 달라진 모습으로 가정용 나오자마자 달라졌어. 오, 씨, 뭐야. 미쳤어. 개쩔어, 진짜. 오, 씨. 그에게 부족한 건 연습량이었던 건가. 가정용 나오자마자 이제 숨살지 않나? 숨살 되자마자 갑자기 존나 잘해줘. 아, 취한다. 자, 탄경 모아서 쓰면. 와, 쩔어. 미쳤어. 개쩐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일단 2번 대회 결과를 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게임 오버. 아, 네. 아, 씨. 진짜 오졌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난 거 보자. 빵쟁이 샤넬 아직도 알고 있나? 오, 산이슬림 100개 감사합니다. 어, 하고 이제 하고 있네. 오, 자, 이거 세러번팀님이랑 초코라떼님이네요. 어, 빵쟁이 샤넬 어떻게 된 거야? 아직 하고 있구나. 어, 샤넬 지우는 건가? 샤넬 졌어. 아직 1대1인가? 1대1이구나. 아, 1대1이네. 어, 1대1인 것 같습니다. Welcome to the king of Alisa Boskinovic. 또 졌어. 이거 아시죠, 여러분? 그 태조한 건이었나? 백제의 그 뭐야? 어디 막 이제 스트리밍 보면은 도네이션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있잖아. 또 졌어. 이러면서 막. 아, 견원이었나? 네. Non c'è spazio per i dilettanti. 졸라 웃기네. 아, 자, 샤넬 거의 1대1일 것 같아요. 자, 맵은 똑같죠 지금. 자, 뒤에서 온. 자, 샤넬이 뭐지? 그다. 자, 샤넬이 물골들은 잘 이기는데, 자, 고전하고 있습니다. 빵쟁이님한테. 빵쟁이님이 더 잘하는 건가? 어, 물골도 없을 때 얘기하는 거지. 자, 레이지, 서로 레이지. 자, 눈치 보고 있습니다. 서로 레이지 라이브 먼저 쓴 빵쟁이. 자, 강정님이랑 슬라소님 부서, 이제 슬라소님이 이기고. 자, 샤넬. 자, 요즘에 엘리자만 해가지고 알리사 못해요. 엘리자 주저입니다. 자, 원. 자, 호밍기. 어제도 그린에서 엘리자 하고 있었어요. 와, 공참손. 자, 퀵슬라. 어차피 지금 뭐 엘리자나 알리사나 계급 차이 별로 없어요. 야, 늦었고요.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엘리자만 했기 때문에 나오는 콤보 실수고요. 자, 지금도 뻘짓이죠. 자기 눈앞에서는 이제 허친 거야, 저게. 하지만 여러분, 이제 백미러 이런 데 보면은 사물이 막 이게 보이는 거랑 막 가까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존나 멀리인데 가까이 있는 것처럼. 자, 원투. 자, 호밍기. 서로 호밍기입니다. 퍼키 디케하기 어렵고요. 자, 이러다 샤넬 거의 오르노파 이러면, 아, 이런 뻘짓 안 통합니다. 리 디바인이에요. 아, 씨, 못 나와. K O. 아, 벽 떨리기 또 잘해. 자, 모함매. 자, 백디시로 거리를 벌리고 있지만 공참가, 아, 공참손. 자, 왠지 저거 못 막을 것 같지 않아? 제 예상에 하단 두 번 이거 크랩.
그라비티 포인트 못 맞을 것 같아요. 자, 와, KO 퍼펙. 아, 저 뭐 핑계 대봤자, 핑계 대봤자 뭐, 아, 난 뭐 엘리자가 있으니까 핑계 될 수 있어. 아, 엘리자로 했으면 이겼을 텐데 약간 그런 거. 자, 비긴이랑 가자. 비긴이랑 안 끝났나? 레버 타단다고? 아주머니 아주머니 레버 타는데요. 공창각이 행강 넘어가. 아, 그래? 엘리자 했었어야 되나? 형 1승하고 장난칠 때 알아봤어요. 장난쳤다 준다. 이게 미야 비긴 끝났냐? 형 이겼어. 어. 아직 이제 16강 해야 돼. 이선승. 자, 1번에 사슴이 클레이, 2번에 라파곤 에크, 3번에 조띠 리리만, 4번에 도토린 샤인, 5번에 장땡 올블랙, 6번에 지지티 오드스, 7번에 아이나세 로하이, 8번에 난 여자친구가 없다 더 래프맨. 조띠요, 조띠. 조띠요. 난 여자친구가 없다. 슬프다. 닉네임이 난 여자친구가 없답니다. 네. 굉장히 뭐, 이게 철권 유저한테 잘 어울리는 닉네임이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닉네임입니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아, 그러네. 아, 미안하다. 내가 올라온 거 맞아. 아니야. 야, 씨, 나도 모르게 샤넬이 이겼다고 했네.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샤넬이 이긴 걸로 했어. 아유. 자. 이번 경기는 뭘 볼까요? 지지티분 오셨구나. 지지티분 한번 볼까요? 기온초 한번 볼까? 어우 씨 뭐야 이거. 와, 오늘 브라이언 카저가 많이 보이네. 이분들이 또 이제 화끈하게 하거든. 자, 오드스. 오씨, 존나 난타전이다, 진짜. 어, 짬발. 자, 계급 차이는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나는 편입니다. 한 6개 정도 차이 나요. 자, 그래도 대회라면. 그래도 대회라면. 어, 자, 아세트 카운터. 자, 레이지 켜진 카즈야. 여기서 존나 무서운. 기어권. 아, 역시나 기어권. 자, 기어초 오늘 안 됐어요. 역시나 기어초가 노리는구나. 자, 플라잉 1. 벽으로 갑니다. 더블 무릎 바닥까지. 아, 하차트 좋아요. 자, 카즈야. 여기서 나락기랑 좌종 이지죠. 어, 기상하다 킥. 살려두면 안 돼. 그에게 기억권이 있다고. 아, 마신. 와, 씨, 이걸로 또 쓰고 보려고. 와, 뭐야, 이거. 와, 원잼을. 내신임 상단 F를 이기네? 쩔어. 처음 봤어. 와, 초풍. 자, 이제 가겠죠. 뻥발 기어권. 자, 마신 DK 좋습니다. 하다. 자, 굴러서 나오는 카즈야. 나라 DK 따위 하지 않아. 심리를 건다.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어, 리스 라이브. 일단 뒤로 그냥 가고 있는 카즈야. 어, 뒤잡혔어. 레이지 그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 레이지 드라이브 쩔어. 문방구가 뭐야? 문방구. 여기 여기 뒤. 문방구 아닌지. 여기 문방구 오락실 아니에요. 문방구에 그 쪼매한 기계 갖다 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문방구 아니요. 약간 이게 좀 잡동사니 때문에 문방구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Battle. 아이, 무섭다. 어, 무한매. 문방구. 순간 문방구가 뭔가 생각했어. 굉장히 어렸을 때 듣던 단어라서. 어, 어, 진짜 오랜만이죠. 아, 사진 슬림. 아, 화면 뻗은 건가요? 미국에서, 저도 그때 미국에서 보는데 어렵더라고요. 버퍼링 자꾸 걸려가지고. 자, 카즈야 옛날 복장이네요. 옛날 복장. 최근 5 때 복장. 와, 씨, 뭐야. 기억껏 지금 연속 3번. 호공에 그냥 연속 3번. 아, 레이지 드라이브. 좀 성급하게 쓴 느낌인데, 짠발. 아, 양막 카운터. 레이지 켜졌어요. 자, 레이지 드라이브 또 쓸 수 있는데 역으로 날았을 수도 있거든요. 레이지 드라이브 씹었기 때문에. 어, 으아, 씨,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자, 그래도 지금 아까 전에 관념님이랑 데자뷰하고 다르게 시계행을 좀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지선다를 좀 피하고 제스터포를 띄워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팀이 더 기용권이라던가 이런걸 깔고 있는건지도 몰라. 기용권이 호밍기이기 때문에. 자, 플라잉일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하체트. 자, 마키까지. 뻥! 하지만 난 날아가지롱. 자, 나는 시위에 당하는게 싫다 그러면 바로 천사링. 왜냐면 전판에 카즈야가 많이 뻥뻥했거든요. 하지만 대회니까. 초풍. 자, 기용권. 자, 허공에 지르는 기용권. 하지만 언제 카운터 날지 모릅니다. 자, 지금도 마신 썼어요. 나라 두 번 걸어놓고. 자, 레이지 드라이브 가면 끝납니다. 팔꿈치까지 가면 끝나죠. 자, 뻥. 자, 이벤트 모드라 스킵이 안 돼요. 이걸로 갚아준다. 자, 일단 클레임이 올라가고. 자, 1대1이죠 자, 2차 예선이 지금 다 끝나면 16강입니다 잠시 잔돈을 꺼내신다고 하네요. 잠깐만요.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어요. 자, 카즈야 뻥! 나만 천사링.
이 이기적인 아이템. 자, 개구리예요, 개구리. 어, 그래. 오케이. 자, 거의 16강 대진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자, 양발. 자, 시계형을 계속 당겨주고 있죠. 나락이나 이런 좌종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 하지만 기어권 마신 절대 그 뭐랄까 일반적인 카즈의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아, 양자. 자, 나락이랑 100% 걸리기 때문에 저렇게 하단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디케 하나 한타임 씌웠다가 잠발. 어허. 양발. 자, 브라이언 지금 어려워 보이죠. 하체트를 쓰자니 뭔가 기원권이라든가 초풍이 무섭고. 자, 그래서 짠발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기원권 계속 나오죠. 마신. 자, 마신 나왔어요. 자, 브라이언. 자, 꾸역꾸역 이제 따라가고 있긴 한데, 와, 지금 위험한 기술이거든요. 저 대종이라는 게. 대종 2타 막히면 뜹니다. 만약 15라서. 와, 누워. 그냥. 다 누워. 와, 플라잉이 적중률 100%. 도로 가겠죠. 자, 승부 봐야 됩니다. 납법. 쳤지만 약간 늦게 했기 때문에 도발이 안 맞은 거고요. 따라 하지만 뒤잡히고 끝내 벽이 또 정충으로 돌려주네요. 오! 까! 그렇게 좀 착하게 쳐버렸지 그랬어. 결국 이 뻥뻥 찬 사람의 최후 브라이언의 승리 포즈. 아, 착하게 쳐꺼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 네. 착하게 합시다. 자, 5번 지금 아마 올블렌님이랑 장기. 안돼. 자, 이게 거의 지금 예선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 레지드 아츠 박았죠. 자, 대회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 좀 보고 계세요. 지금 결과 좀 발생해야 돼서. 자, 도토링 샤인이 붙어서 도토링 님이 이겼고요. 아, 역시 샤오유. 역시 샤오유다. 말도 안 돼. 아, 네. 역시 샤오유다. 자, 16강 대진이 완성된 것 같네요. 4, 8, 12, 16. 오케이, 16강이다. 어, 이제 16강. 자, 1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강입니다. 1번에 멀티 포워드, 2번에 물골드 아이뮤지션, 3번에 셋업 스라소니, 4번에 비긴 빵쟁이, 5번에 클레임 라퍼군, 6번에 리리만 도토링, 7번에 장땡 오드스, 8번에 로하의 난 여자친구가 없다. 야, 8번에 로하의 난 여자친구가 없다. 진짜 여자친구 없는 사람한테 가혹한 대진입니다.
진짜 가혹하다. 자, 거의 뭐 16강 대진, 네. 안 본 경기를 좀 볼게요. 여태까지 안 본 사람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멀티 대 포워드님. 자, 1번에 멀티 포워드, 2번에 물골드 아이뮤지션, 3번에 셋업 스라소니, 4번에 비긴빵쟁이, 5번에 클레임 라파군, 6번에 리리만 노토링, 7번에 장땡 오드스, 8번에 로하이 난 여자친구 없다. 멀티님이랑 포워드님 못 봤고, 셋업원 팀 스라소니님 못 봤고요. 아, 잘못 골랐나 보네. 자, 로하이 난 여자친구 없다. 이 대전도 사실 좀 궁금한데 진짜 차마 너무 가혹하다 해서 못 보겠습니다. 그냥 결과로 그냥 보겠습니다. 결과로만. 자, 멀티 포워드.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브라이언 퓨리. 오늘 브라이언 요즘 많이 보인다. 좋아요. 자, 아이뮤지션님은 뭐 많이 봤으니깐요. 자, 브라이언. 자, 리리 대 브라이언. 자, 브라이언 공격이 직선적인 공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리리의 횡신에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래서 브라이언은 적절하게 호밍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도 피해질 뻔했어요, 저 라이트닝이. 아우씨. 오, 코브 되게 잘 넣었다. 자, 기상하드 카운터 나면서 나옵니다. 자, 순식간에 벽 중간까지 왔죠? 자, 맵 중간까지. 아우, 존나 아파. 와, 그 기상하나 킥 하나가 게임의 여기까지 레이지 드라이브를 아, 못 썼어요. 자, 원투. 자, 이득입니다. 저 상단 발 두 번 하는 게 이득이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막을 수밖에 없는. 하단. 자, 시간차로. 씨, 뭐야, 이거. 계속 가름하고 있어요. 10초 동안. 아, 고통. 자, 벽이 없어야죠, 이제. 자, 벽이 없어집니다. 자, 보아 크래셔로. 이렇게 좋고요. 양발. 하이킥. 자, 근데 브라이언은 진짜 하이킥 콤보 제가 봤을 때 진짜 존나 어려워요. 짜증나요. 다른 캐릭터들 좀 쉽게 만들어줘. 대시잼 넣는 게 존나 어려워요. 진짜. 자, 뻥발. 와, 라이트닝. 자, 원투 하단. 자, 기상무. 자, 포워드님 커킥 나왔지만 끊기고요. 라이트닝. 자, 브라이언 무한맵 되자말자 자 벽에서 몰릴 일이 없기 때문에 백플립. 자, 이러면은 사실 거의 리리는 그냥 밟기만 해도 끝나요. 초핑. 제타퍼 무섭죠. 한방을 노리는 브라이언. 로즈 피케. 불렸어. 자, 레이저치 넣기 어려운! 자, 레이지 드라이브. 와, 뭐야! 2타까지 있었어. 고통. 아쉽네요. 무한맵에서 잘 따라왔는데.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16강 되니까 거의 실력자들만 남았어. 자, 탈모. 아, 억울하지 뭐.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개 억울하지. 이거 존나 봐봐. 꾸준히 물어보는 거 봐봐. 존나 억울하지. 쳐냅니다 그냥. 오우씨, 넓은 맵이에요. 자, 지겹다. 라운드 1 파이트. 자, 벽에 몰았습니다. 오, 뭐야. 자, 마무리 안 하고 그냥 심리 걸었어요. 자, 카운터. 자, 브라이언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네, 왜냐면 공격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리리가 이제 거의 잘 빠져나오니까요. 자, 라이트닝. 자, 10초 만에. 10초. 이제 10초 지났어요. 12초. 야, 12초 만에. 아, 중계방이 있어? 아, 커킹. 자, 반식에 딱 땡기는 순간 커킹 나왔어요. 왜냐면 리리 커킹은 반식에 무조건 잡거든요. 자, 로데오 밟기. 아, 한 대도 때리지 못했어요. 자, 뒷무릎 노릴 수밖에 없네. 자, 언제 리리가 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 자, 기상한 퍼 닿지 않습니다. 자, 시계여행을 좀 땡기면서 해야 돼요. 오! 리프트 퍼 지켜줬습니다. 벽으로 가겠죠. 자, 여기서 데미지를 내야 되는데 항상 여기서 잘 빠져나왔어 리리가. 자, 이득기 챙기면서 죽을 틀었죠. 레이즈들. 아, 이거 되나? 아, 씨, 되네. 와, 딜캐, 네, 딜캐입니다, 이거. 딜캐로 들어가요. 와, 기상무릎 카운터. 와, 벽에. 거의, 지금 뭐, 거의 브라이언이 항상 벽에 몰면, 니리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역전하고, 와, 씨. 쩔어. 자, 로아이가 이겼답니다.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한테 가혹한 로아이. 주륵. 아, 네. 주륵. 자, 리리만 도토링 붙어서 도토링님이 올라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다 이겨 올랐어요. 하오, 샤인, 뭐 리리만. 자, 또륵. 아, 네. 자, 좁은 맵입니다. 아랍맵. 아랍맵은 좁아요. 네. 다음 아재개그는 강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물골드가 아이뮤지션을 이겼네요. 그래도 오늘 아이뮤지션 짤았어요. 와, 원투 하이킥 카운터. 자, 원투 하단 카운터. 자, 둘 다 지금 원투로 약간 짜잘하게 가다가 결국 둘 중에 한 명은 큰 걸 노립니다. 근데 리리가 횡이 좋기 때문에 초핑 다음에 아무리 이득이 있어도, 아, 백클립 라이팅은 피해지거든요. 와, 실수. 자, 실수를 로데오로 빠르게 커버했죠. 자,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은 항상 횡신을, 자, 지금도 원잽 그냥 피합니다. 와, 백플립 정신 차리기 어렵죠. 쌍장 제라풍 벽콤보. 오, 카운터. 자, 어렵습니다.
이게 브라이언은 좀 호밍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리리가 계속 횡을 땡기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필드 싸움이 어렵거든요. 원제 뭐 이런 직선계의 공격은 진짜 다 피해줘요. 아, 저 스텝에 또 말리기 시작하면 자 리프터퍼로 나옵니다. 청소부 야 뒷문으로 한번 노려야 되는데 아 나옵니다 리리 양발 하체트 아 카운터 잡기 결국 이렇게 또 여기까지군요. 게임 오버. 어 네 어 예예 예. 자 16강도 거의 뭐 끝나가고 있습니다. 16강도 끝나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어 저기 남아있네. 비긴 빵쟁이 어 잠깐만 오? KO. You lose. 보세요. 아 비긴 탈락. 게임 오버. 네 개요? 아니요 8강까지 그냥 하나로 가돌리고 4강부터 그냥 두 대만 쓰면 돼요. 네. 자 비긴이 졌습니다. 역시 그의 클라우디오는 강합니다. 어 아직도 하고 있네요. 라파군이랑 자 클레임 KO Final Round. 어 굉장히 진행 빠르죠. 네. 자 지금 라파고님이 리비고요. 클레임이 샤오유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1대1일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뭐 거의 끝나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 뒤잡기 게임 오버. 자, 8강까지 이제 대진이 완성됐네요. 8강까지 7 자 지금 보자 8강이네요. 이제 딱 8강이네. 자 8강이 어 네 8강 대진 포워드 물골드 셋업 빵쟁이 클레임 도토링 오드스 로하이. 야 역시 대회가 이변이 쩔어. 어 이변이 쩔어요. 로하의 한강 보가 양심을 버린 자의 플레이는 어떠한지. 일단 8강은 어 기계 4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네. 로폴 볼까? 로폴? 자, 8강 1번에 포워드 물골드. 2번에 셋업 빵쟁이. 3번에 클레임 도토링. 4번에 오드스 로하이. 8강 봅시다. 저도 아마 나중에는
테켄 스타드 나가는 날에 한번 오겠죠. 아니요, 아니요. 방송 안 된 매치는 그냥 영상이 없는 거예요. 네. 영상이 왜냐면 녹화가 이게 그냥 나오는 것만 녹화이기 때문에 해설은 뭐 다른 사람 써도 되죠. 네, 방제 8강 넣었습니다.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자, Devil Jim. 보겠습니다. 아, 치킨 무릎님, 네네, 감사합니다. Welcome to the King of Iron, Brian Fury. 로아이가 아마 브라이언인가요? 보자. 오, 샤인.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 로하이. 라운드 1 파이트. 자, 로아의 오드스. 자, 어제 8강도 이선승입니다. 4강부터 아마 제가 3선승으로 했을 텐데. 자, 하이킥 건지기 어렵죠. 자, 어차피 로아이도 브라이언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아, 짬발. 라운드 2 파이트. 야, 겐부와 라이진. 와, 이건 뭐 계급이 거의 만 10개 정도 차이 나거든요. 자, 10개부터 차이 나요. 자, 하단에 오민기, 암블 카운터. 자, 로아이가 아마 빠르게 뭐 포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반응하려다가 이제 카운터 난 거거든요. 도가지 터퍼. 역시, 나만 쓴다. 쉽지 않아. 자, 로아이. 아, 어렵죠. 여기서 피가 너무 없었어. 포원. 아, 커키. 자, 이렇게 한 번씩 컷킥 싸질러 주는 게 진짜 좋아요, 샤인은. 자, 원투. 자, 못 나오죠, 벽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하이킥 건졌어요. 자, 여기서 순식간에 앉아서 이지 거는 게 로아이거든요. 아, 근데 앉은 거를 라이팅으로 두 번. 자, 하체트. 아, 세 번까지 욕심. 오, 짬발 하다 네 번. 쩔어. 대회는 몰라요. 계급. 자, 오. 게틀릭 사타. 자, 하이킥 카운터. 자, 건지기 얼마나 쉽습니까? 브라이언이랑 다르게 너무 쉬워요. 좋아요. 부럽다. 자, 하단 레지 켜졌고요. 자, 브라이언 한 방 있습니다. 한 방이 있어요. 뒷무릎이라도 맞는 순간. 아, 하단 계급은 저 샤인이 더 높아요. 자, 하단. 자, 슬라로 오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샤인은 그 캐릭이 좋은게 답답할 때 이 이지로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게임을. 슬라와 커킹. 자, 카운터 났고요. 자, 앞무릎 이제 카운터 내기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자, 하단. 자, 30초. 오, 서서 4타까지. 자,
아 이거 거의 막 실전에서 잘 안 맞는 건데. 자 어쨌든 들어갔어요. 자 에너지 비슷하고. 자 서로 한 번의 실수에 끝납니다 게임이. 자 슬라이딩. 굉장히 빠릅니다 로아의 슬라이딩이. 네네 저는 항상 그린에서 대회를 개최하죠. 아 아니요 샤이니는 리차오랑의 상위 호환 같은 그런 캐릭이죠. 리차오랑의 상위 호환. 역시 이게 아케이드는 동전 넣는 맛이 있어. 포인트 들어가는 소리. 네네 여기가 그린 게임장이라서 그린 사장님 아까 전에 저 뭐야 그거 봤어요. 여기 그린 카운터에 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여기 위에 위에 있었어. 자 돈이 어딘지 아나 난. 자 포옹. 자 벽으로 가죠. 아주 금고 하나 넣는 게 좋을 거야 아마. 하이에나들이 많아요. 아 레지 드라이브 맞았어. 오 어디가 허공에 마키. 자 여기서 굳히기만 되죠 샤이는. 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돈 없을 때 갖다 쓰라고. 맞죠? 자 자 빠질. 어씨 순식간에 뒤잡았어. 그니까 앞무릎이 진짜 저게 횡신에 잘 피해지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는 순간 등을 내줍니다. 자 앞무릎 안돼요. 아 아까 전 저는 하체트를 좀 미친듯이 긁을 때가 좋았어. 순식간을 모함이죠. 빠징. 아주머니 개그 패켓 로드입니다. 오, 자 기와. 자 브라이언 지금 막다가 죽고 있거든요. 막다가 죽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격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공격을 아까 전처럼 그렇죠 이렇게 공격으로 풀어 나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어, 플라잉 힐. 오늘 플라잉 힐이 굉장히 잘 맞고 있어요. 하지만 글씨가 짧았죠. 지금 이런 게 크거든요. 이렇게 잘한 사람이라 할 때 저런 거 하나 놓치는 게 커요. 자 이러다가 결국 한 방 돌린 로아이. 자 로 헬프미 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다 로아이. 나는 역시 레이자체 어디서 들어간지 알지. 콤보를 바로 변경해서 시계에서 띄우자마자. 아 네. 아 이건 아직 하고 있구나. 자. 자 이것도 뭐 지금 빵쟁이님이랑 세더먼팅님인데 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죠? 아 끝났네. 자 4강 대진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네 4강이 완성된 것 같아요. 빵쟁이님이 이긴 것 같죠? 자 4강입니다. 4강 4강 3선승입니다 네. 자 기계 앞에 두 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앞에 두 개 4강. 야 센님 고생 좀 해. 난 아무 생각 없이 없는데 여기 지금. 자 4강은 앞에 기계 두 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4강 3선승. 4강은 3선승입니다. 3선승.
3선승입니다. 4강 단독 하자고? 오케이. 단독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4강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앞에, 맨 앞에 기계 하나. 여기 맞냐? 4강 기계 맨 앞에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하나만. 네. 4강이니까 다 틀어야지. 방 제발 오늘은 진짜 제발 자 무릎병도 없고 자 로아이 오늘은 우승을 바라보는 로아이 자 1번에 빵쟁이 물골드 자 로아이 지금 절규 우승을 향한 절규 오늘은 무릎형도 없고 샤넬형도 없고 우승할 수 있다 이거 아, 이건데 몰라 대회는 몰라 대회는 모른다는 거 자 그리고 오늘 클라우디오의 최강을 가립니다 물골드 빵쟁이 우리나라의 클라우디오 누가 잘하냐 하면 딱 나오는 두 명 보겠습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오 바꿨어 도망갔어 레오로 바꿨어요 도망갔어요 하하 양심을 버렸다 쫄았다 아 도망갔어 아 클라데클라 생각했는데 자 도망갔어 자 정주로 도망갑니다 부모 자세로 도망가는 빵쟁이 자 보겠습니다 그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지 틀렸을지 자 정주은계 나오고 있죠 자 왠지 자기가 클라우디오를 할 때 레오가 어려웠다 그래서 레오를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뭐 레오랑 클라우디오 계급이 똑같네요 디바인으로 자 욕심이 나는거죠 4강 오면 그래 욕심내는게 당연해 자 영깡 맞고요 양잡 자 와 커킹 나도 이런 커킹 쓸줄 아는데 하지말래요 오 도상폭포 자 괴슬까지 넣어주고 퓨전 자 불꽃 생깁니다 물골드 자 못나오게 가두는 빵쟁이 자 아직 하단 안 걸죠 아 틈을 주지 않는다 자 1대1 자 만약에 자 이거를 만약에 빵쟁이님이 이긴다면 바로 지금 물골드 디바인이거든요 형 됐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형 됐어요 자 한 명은 돈을 챙기고 한 명은 계급을 챙기는 어 나와야 됩니다 자 물골드 나왔고요 자 긁어줍니다 긁어주고 있어 정중계 자 커피 자 레이즈 켜줄 거 같네요 근데 측면 벽광이라서 어 자 이런 실수를 자 공참소 야 라운드 4 그죠 4등까지 상금을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항상 대회에서 이제 열심히 해서 올랐는데 4위만 뭐가 없잖아 비타오백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위도 좀 이제 아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이제 하려고 4위까지 야 파워 크래시 자 지금 빵쟁이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웃으면서 아 잘한다 이거 끄덕끄덕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인가 돌려서 얘기한 거죠 이제 어 샤넬은 오늘 참가 안 했습니다 자 과연 동캐전으로 나올 것인지 동캐전 나올 것인지 아니면
자 고민하고 있네요. 지금 표정이 고민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과연 그의 선택은. 자 물골드는 어차피 클라우디오 할 거고요. 차라리 저게 나. 난 그냥 클라우디오 할 거다. 뭐가 나오든지 간에 차라리 저게 편해. 자 그의 고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답은 과연 결론. 자 클라우디오 나 나왔어. 어 코나스 왔나? 클라우디오 나왔습니다. 후발주자로 나온 클라우디오. 스코어를 이제 뒤집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죠 이게. 자 보겠습니다. 자 물골드 자 시설 들어가고요. 자 딜캐 12 확실하게 해준 빵정이. 자 공참손 호민기. 자 서로 결국 제가 봤을 때 공참손을 누가 앉아서 띄우느냐. 아 하지만 틈을 안 줘요. 자 근접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호민기 자 나옵니다. 자 한 명은 불꽃이 있고 한 명은 없어요. 자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거든요. 격퀵 자 그래비티 포인트. 하지만 불골드 거킹을 띄웁니다. 자 벽에 닿았지만 공장손. 자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자 레이지 드라이브를 아끼고 있습니다. 어 공장손인데 자 딜캐 놓치지 않는 물골드 확정이에요. 자 양손 자 외럼프 1타 자 원투로 어이구 케미 어우 됐다. 어우 갑자기 캠 떨어져가지고 자 하단 자 긁어줍니다. 지금 불꽃이 없는 상태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 단타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공창손 먼저 피한 사람은 빵쟁이. 아 콤보가 약간 축이 틀려서 안 막았네요. 자 불꽃 썼습니다. 오 컷킥 나도 쓸 수 있다. 어 기상어퍼 장렬. 아 약간 야 짧았죠 이건. 자 불꽃이 없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까딱 잘못하면은 콤보 맞아요. 하단 커키. 자 어차피 하나 긁을 걸 알기 때문에 질러주고 있어요. 물골드 패기죠 이게. 젊은이의 패기. 아 뭐 그렇다고 빵제님이 늙었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죠. 자 불꽃 소모. 자 몰리고 있죠. 자 물고도 자 공참각 아 공참손 각을 재고 있죠. 어차피 얘는 근접에서 쓴단 말이에요. 피하기 어렵게. 자 원투 자 결국 여기서 공참손 아 자 역전 어려워 보이네요. 7초 레이지 하체 아닌 건 답이 없어. 아 확정 라운드 4 아 거기 빨랐어요 빵쟁이. 와 콤보 다르다. 내가 너보다 아 확정. 자 나도 때릴 수 있어. 어 레이지 레이지에요. 물골드 여기서 역전할 수 있을 겁니까. 자 14딜캐 짧아서 없습니다. 클라우디오 큰 거를 노리게 되면 역전이 어렵죠. 왜냐면 잘 안 맞아주거든요. 자 시설 야 서로 타이밍을 알고 있어. 아 축이 틀려서 막타가 안 맞았네요. 자 물골드 몰아붙이는 물골드. 자 거의 왔어요. 지금 물골드는 거의 왔어요. 커킹 한 번만 때려도 끝나거든요 이거. 그냥 싸지르면 한번 싸질러도 돼요. 아 늦었어. 자 빵쟁이 이지 걸어야죠. 자 잡기 자 공참손 각을 봐야죠. 레이지 드라이브 썼어. 서로 쓰고 교환 원투 하단. 아 빵쟁이
살아있다. 보세요, 에서제라. 야, 컵킥 딜케가 늦었어. 저 그래비티 포인트가 허쳤을 때 컵킥 딜케를 빨리 했더라면 2대 0이었는데.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자, 오히려 지금 캐릭터 고민을 물골드가 하고 있죠 지금. 어렵다 이건가요? 아, 클라우디오. 자, 똑같은 맵. 오늘 봐봐, 랜덤인데 연속적으로 두 번이 진짜 똑같은 맵이 걸려. 이게 진짜 좀 확률적으로 낮거든요. 아, 좀 신기하단 말이지. 어떻게 저렇게 걸리지? 자, 오늘로서 결정됩니다. 누가 클라우디오를 잘하는가. 자, 1대1이요. 네, 아이 뮤지션님은 가방 챙겨서 갔어요. 자, 하단. 자, 빵쟁님은 테켄스타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골드는 네, 입상을 많이 했죠. 아, 기상 아파. 자, 집중력. 아, 잘 보냈다 벽. 자, 순식간에 따라왔어요. 순식간에 따라왔고 불꽃이 있는 물골드 밀어붙입니다. 자, 벽에 몰릴 수밖에 없죠. 레이지 드라이브. 오! 레이지 드라이브 쓸 것 같은데. 와, 컵킥! 자, 네, 샤넬은 네,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를 못했고요. 자, 짬발. 야, 자, 취설. 그니까 저 무릎을 맞는 이유가 공참손을 앉아서 띄우려고 하다가 맞는 거거든요, 앉아있다가. 자, 와, 컵킥. 잡기. 자, 벽에서 나오기 어렵죠. 와, 공참손으로 나옵니다. 나와요. 와, 씨, 벽으로 가겠네요. 행신해서 이제. 와! 자, 물고드. 왠지 이것도 실수 같지 않아? 아! 와, 어렵다. 자, 원래 이 두 사람 이기고 안 때리는 사람들인데 뭔가 달라졌어. 자, 서로 호민기 교환하고 있죠. 네, 삼선승입니다. 하단. 자, 계속 호민기 깔기고 있죠 지금. 잡기. 자, 물골드. 아, 커킹. 잡기. 자, 계속 잡아요. 와, 위험했어. 자, 하단. 아, 커킹. 자, 이 커킹이 무서운 거예요, 클라우디오가. 왜냐면 서로 이제 긁는 싸움 하다가 이 긁을 때 먼저 컷킥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응 싸움인데. 자, 물골드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도 컷킥 지르죠. 근데 어차피 맞아봤자 저렇게 맞으면 별로 아프지도 않단 말이에요. 으아, 끝났다. 그래서 컷킥을 쓰는 거예요. 어차피 벽 근처에서 맞아봤자 안 아프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맞추면 이기고. 자, 합성합니다, 물고드. 그니까 지금 이게 2대1이잖아요 이게 아까 전에 레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쉬운 스코어가 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맨 처음부터 클라우디오를 했더라면 이렇게 안 왔을 수도 있는데 1점을 거의 뭐 주고 시작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이기면 최소한 2위는 확정이기 때문에 2위가 30만원입니다 상금.
하지만 그 레오가 30만원을 10만원짜리로 만들어버리는 연금 연금술. 아 렉. 자 원투. 자 교광발 결국 불꽃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아직 소모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비티 포인트 들어가고요. 축 측면 돌리면서 야 다 맞았어. 자 운이 따릅니다. 지금 물골드한테는 운도 따라요. 자 외로 버커킥. 자 오늘 물골드 과연 결승에 올라갈 것인지. 아 홍참손. 자 거의 뭐 페이스가 물골드 쪽으로 온 것 같아요. 아 앉아서 피하고요. 자 오늘은 내가 클라우디오 짱. 아 공참손. 오! 오! 리자츠! 나! 내밀었어! 자 물골드가 이길 것 같습니다. 물골드가 이길 것 같아요. 자 형 많이 해먹었으면 이제 내려오시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를 밟고 올라간다. 오 따라가는 빵쟁이. 자 추설. 와 공참손이 진짜 너무 빨리 나오니까 자 앉아서 막기가 어려워요. 자 불꽃 쓰고 자 왕인을 계승 중입니다. 석시딩 유. 오 서로 한방. 자 레이즈 켜진 물골드. 자 먼저 끊어주는 빵쟁이. 콤보 다르다. 이 야 2대2까지 왔어. 자 2대2까지 왔어. 아니구나. 뭐야 이제 1라운드였어? 나 2대2인 줄 알았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빵쟁이는 아직 갈 길 멀어요. 어 지잡고. 자 원투 원투. 벽에 몰았으니까 못 나오게 해야죠. 자 저렇게 텀을 주면 아 커킹 나옵니다. 반응이 빠른 물골드.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어. 자 양잡. 자 작기로 풀어나가는 물골드. 아 왜 내 커킹이 되지 않는 것인가. 나만 맞는 것인가 왜. 오 레이지 드라이브 쓰겠죠 아마 물골드도. 공참수 아 썼어. 일단 프레임 이득 가지면서 공참손. 와 쩔어. 미쳤어. 자 2대까지 끌고 왔다. 이거 끌고 왔다 진짜. 와 풀빵. 하지만 형 안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 오 고생했어요. 꽝. 야 물골드 이기네. 레오 왜 레오를 했는가. 이 레오의 연금술. 레오의 연금술이 아 바로 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자기 차례인 거 알기 때문에. 왜 또 부정행? 야 부정행이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시험 칠 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시험 칠 때만 하는 거. 아 잘. 아니구나 여기. Get ready for the 아 샤넬이 아 아니요 샤넬은 내 건강상의 이유로 참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다른 그 구찌 있어요. 구찌 걔가
옆에서 이제 코치 해가지고 부정행위 아니냐 했는데 물골드가 형 제가 빵쟁이님 복수해 줬는데요 하니까 바로 갔어요. 어 그래 그래. 자 의외로 이제 샤인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쿠마가 나왔습니다. 아쿠마. 자 무한맵이요. 자 아쿠마는 벽이 있어야 좋은데 어 무한맵입니다. 자 건지기 좋습니다. 기가스. 자 막타 막히면 기상화포 확정이거든요. 네 도토링님 원래 머덕잘 하시는 분은 아닌가요? 어우 슬픕니다. 안 나와요 머덕이. 나오지 않아. 아마 저 기가스 저기 뚜껑 열어보면 모독 얼굴일 거예요. 와! 끝났죠? 슬프다. 남 여자친구가 없다. 다음으로 슬픈 게 모독 고수 아닌가요? 자, 못 뛰게. 자, 파동권 쓰겠죠? 자, 일부러, 어우. 와, 떴어. 자, 기가 있기 때문에 아쿠마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근접전 하는 모습이고요. 어 뭐야 이거. 와 이 백점프 장풍이. 자 게임을 이렇게 만드네요. 자 나로우프는 오늘 이제 머덕이 안 나와서 못 나왔고요. 네 불참이었습니다. 왜냐면 게임에 이제 머덕이 없기 때문에 아 슬픕니다. 난 머덕이 없다. 자 계속 밀어붙여요 로아이. 마음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합니다. 자 불장풍. 자 한 방이면 끝나요. 아! 자 길을 아끼는 로아이. 오! 자 바벨 하지만 점프로 피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자 디스죠. 길을 썼지만 또 하나 급방 충전되는. 야 이건 뭐 고속충전. 자 지금 자 USB 달고 하고 있어요. 충전 그만 금방 되거든요. 아 이거는 뭐 무력합니다. 자 로아이가 1대0으로 일단 앞서 나갑니다. 어 이거 제가 봤을 때 무한맵인게 독이지 않을까. 아 바로 바꿨어요. 바로 바꿉니다 알리사로. 아 열받았어요 지금. 솔직히 짜증나가지고 바벨 끓는데 바벨 하단할 때 이게 점프로 때리면은 이제 열받죠 사실 기가스 입장에서. 안그래도 똥캔데 아 알리사로 나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전국 뭐 기가스 연합 그런거 다 필요없어요. 어차피 결국 버린다는거 버려요. 버렸어 지금 봐봐. 네 기가스 옆에는 그냥 이제 페이퍼 컴퍼니 같은거예요. 이제 위장 위장 회사입니다. 위장 회사. 사실 알리사가 더 높아요. 그의 속마음. 자 회상 버렸습니다. 자 가장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대 주주일 것 같은데 네 다 들고 튀었어요 알리사로. 야, 자 훨씬 게임하기 편하죠. 게임하기 훨씬 편해졌어요. 자 알리사. 자 알리사가 뭐 사실 이제 횡신도 좋기 때문에 어 점프 공격 같은 거 뭐 다 피할 수 있거든요. 오 뭐야 이거. 자 입살인가요 아니면 노린 건가요? 어쨌든 뭐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게 큰 실수 두 번이 게임을 이렇게 끌고 왔거든요. 자 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 하나 내밀기 무서워요 알리사. 자 짬바 하나만 써도
10프레임 됐게 존나 봅니다. 자 원원 자 기 두 개 써야죠 이거 써야 됩니다. 로아일 하나 썼고요. 야 외너퍼 원 자 DK 약했어요 이거. 어 뭐야 이거 왜 파우기죠. 뭔가 샤넨이 어드바이스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까 전에 물골드한테 옆에서 막 알려줬다고 뭐라 했었는데 이제 샤넬이 아리사 고르자마자 알려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원래 이게 다 내로남불이지 뭐 내가 하면은 괜찮고 남이 하면 부정행위. 자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어 커킥 오! 숙련된 고우키 유저만이 쓸 수 있다는 저거. 하지만 로아에는 오! 수국살! 오! 이거 어디가 어디가! 야 이거 진짜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개망겜. 아 개망겜 약간 뭐 그런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이제 저렇게 빗나가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네. 야, 커킥. 자, 웨너퍼원을 워낙에 지금 많이 썼기 때문에 반응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하단 두 번. 아, 끝났습니다. 이건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죠. 자, 제가 봤을 때 로아이도 캐릭터 바꾼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고우키로 기가스 봉인시킨 것만으로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 역할을 했다고 봐요. 1점도 따기도 했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로아이는 아마 네 고우키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고우키가 알리사 힘들거든요. 아 네네 전기엽이 두 개가 있어요. 기계 연합이랑 기가스 연합인데 기가스 연합은 이제 없습니다. 최대 주주가 아시죠?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야 샤인 샤인 나왔습니다. 네 어차피 뭐 여기서 만약에 결승을 가게 된다면 이제 혼자 상금을 이제 타는 거죠. 전 기협이 뭐냐면 앞전자입니다. 앞전자 앞전이요. 그게 전국이 아니고 전 기가스 연합의 회장 앞전자. 네 전에 기가스 연합의 회장 했었다. 네. 자 슬라이딩. 네 앞전자요 앞전자. 자 알리사 양심을 버리면 돈을 얻을 수가 있죠. 원래 뭐 돈 이게 약간 좀 어둠의 루트로 이제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장 봐요 시검해졌어. 오 커킥. 원래 이게 어두운 돈이 많이 벌어다 줘요. 자 알리사 자 로아이 지금 이게 각을 재고 있으면은 알리사한테 기회가 잘 안 와요. 왜냐면 얘는 치고 빠진 캐릭이라서 저렇게 각을 재고 있으면 시간만 흐를 뿐이지 결국 가서 심리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슬라이딩. 자 슬라이딩 자 잡고 어 공탄손으로 먼저 레이지 켜집니다. 와 옆으로 아 하단을 막았어. 오 이거 뭐야 이거. 자 로아이 뼈 아픈. 와 뼈 아픈 네 실수가 될 뻔했죠. 자 어퍼 동시에 맞았지만 자, 운이 좀 따르다. 오 뭐야 이거. 이거 이런 거 커요. 이런 거 큽니다. 자 잘 풀고 있긴 하지만 횡신이 좋기 때문에 피합니다. 알리사는 플러스 와 결국 들어갑니다. 하단이 들어가면서 자 하단 의식하면 안, 의식을 해야 돼요. 자 의식 안 하면은
알리사가 계속 저렇게 끌으면은 쉽거든요 진짜. 하단. 어! 어 이거 어제 나의 모습. 아 뭐야 이거. 카운터. 아 기슬라로 쭉쭉 따라갑니다. 오 기슬라. 오 과감해. 과감해. 오 이거 지금 이 짠 싸움에서 솔직히 샤인도 짜긴 하지만은 알리사가 저런 싸움엔 더 특화되어 있거든요. 어 지금 보세요. 아 결국 카운터 납니다. 레지 켜지겠죠. 자 레지 켜지기 진짜 단 1%. 아 슬라이딩 피해줘. 맹신을 줬기 때문에. 오 벽홈 들어가면 끝난다. 빠밤. 야 로아이. 야 2대1이네. 그 결국 지금 하단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긴 거예요. 지금도 솔직히 하단 버렸으면은 위험할 뻔했죠. 어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어. 어허 잠시 일탈했다가 나 다시 회상에 앉아도 되겠니? 자 그의 빈자리가 있을지 그의 빈자리는 있는 것인가 이번 경기로 아마 보이겠죠? 자 내 자리는 있는 것인가. 아하 사원 맵이요. 어 아니네요. 어 바뀌었네요. 네 자 제가 봤을 때는 어 샤인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자 로아이가 굉장히 이제 짜게 잘 끌는데 아까 전에는 알리사니까 그래도 횡신으로 좀 피하면서 싸움이 되는데 기가스는 그걸 다 막아야 되거든요. 개이거나 막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저도 아까 전에 이제 절대 걸리지 않았는데 결국 찍어서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걸린 거거든요. 어이씨 두개 콤보. 자 못 나오게 가둡니다. 자 가뒀어요 감옥. 자 다 가지고 튀었던 회장한테 어울리는 감옥같은 저 벽구석. 어 나오고 싶어. 자 드케 아프죠. 자 내밀 게 없어요 기가스. 자 결국 골리앗 이지를 좀 잘 거는 수밖에 없는데 샤이누는 패링도 있거든요. 손 패링이 있어요. 자 기가스. 자 저게 좀 뭐 싱크로는 잠깐 떨어져도 도라에몽이랑 약간 좀 맞춘 거예요 기가스가. 자 슬라이딩. 자 어렵습니다. 기어라도 맞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데 어. 자 레이지 드라이브 쓰기도 좀 뭐해요. 바벨. 자 썼어 두 번. 아 쟤 눈 찌르기. 자 흘렸어요. 난 이런게 계속 흘려주면은 기가스가 되는데 저 샤인이 사실 뭐 굉장히 어렵죠. 저걸 다 흘리기라 웨너퍼도 있고 뭐 중단이 뭐 컷킥도 있기 때문에. 자 스스로 아 로하이. 로하이가 로하이를 했습니다. 아 계속 두 번. 아 패링이 있어요. 제가 말했던 패링. 자 하울링. 자 아 한번 배신한 자에게 보금자리는 없다. 자 물골드 로하이네요. 자 3-4회를 해야겠죠. 삼선승입니다. 역시 샤인인가? 어 샤인이야 역시.
자. 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자 여기 승패에 10만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려있습니다. 네, 10만원이 걸렸다. 그죠? 보겠습니다. 원래는 3위만 있었던 여태까지는 좀 이기적인 3-4위전이었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베풀어주기 위한 3-4위전 좀 더 가져가냐 적게 가져가냐 그 차이거든요. 자 미네랄 많이 캐왔어요 지금 도토링 시퍼렀습니다. 어쩌면 얼굴이 창백해진 걸 수도 있어요. 자 원사이드 한다. 야 이건 뭐 어려 보이네. 자 미네랄 많이 캐온 도토링. 자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근데 저 아이템 없던데요 지금. 저 어떻게 끼는 거야 도대체. 와 진짜 너무 많이 뜨끔한다. 저 아이템 어디 있었지? 아 텐에서 안 보이던데. 아 콤보까지 도와주잖아. 아 빵땡이. 아 아이템 멋있는데 저 안 나오던데요. 어디서 있는 거예요? 아 미네랄만 있어서는 안되죠. 자 어우 살아나나요? 자 골리앗 이제 가야죠. 왜냐면 클라우디오는 뭐 패링 이런것도 없기 때문에 골리앗 이제 무조건 걸리거든요. 그래서 틈났을때 골리앗 이제 바로 걸어주는게 좋아요. 아 골드 복권이요? 아유 돈 많이 써야되는거네 저거. 자 골리앗 이지를 걸기 위한 그의 힘겨운. 아직까지 불꽃은 없습니다. 자 여름 룩 클라우디오 여름 룩 여름에 어울리는. 결국 여기서 빈틈 한번 나온 순간 컷킹 받으면 게임 끝나거든요. 자 서로 잡기 잡기 교환해. 자 어깨빵 지나갑니다. 오! 아 레이다츠. 자 먼저 일단 앞서 나갑니다 빵댕이. 자 빵댕이 앞서 나가. 원래 이런 3선승 같은 건 좀 이제 스코어가 앞서 나가면 심적으로 좀 편안하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네. 자 미네랄 많이 캡니다. 미네랄 캐면 미네랄 두 번만 더 캐면 10만원이 들어와요. 더 들어와요. 1군으로 졸라 캐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캐릭 변경 없나요? 아 네 변경 없습니다. 왜 자꾸 저거 하는 거임. 네 선택지가 없어서 그래요. 자 맵도 좁아. 아하 맵이 좁아요. 근데 지금 도토링님이 그래도 진짜 강자들을 다 꺾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진짜 기가스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아 미네랄 또 달고 나왔어요. 자 지금 3만원 했거든요. 자 빵댕이 어 두 번만 더 캐면 끝납니다. 자 잽 견제를 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저 클라우디오에 접근하는 기술 같은 게 전부 다 공중으로 오기 때문에 잽으로 공중에서 커트하고 스크류를 해야 기가스가
자신의 페이스대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냥 막고만 있으면은 다 프레미딕이라서 아 보세요 이러면 어려워져요 이러면 자 저거를 잽으로 건져야 돼요 잽으로 잽을 내밀어야 되거든요 아 어렵습니다 자 하단 야, 하단 막혀도 어차피 DK 약하기 때문에 클라우디오 그냥 막 끌고 돼요 아 배빵 아프죠 자 피가 많기 때문에 지금 레이지 드라이버 쓰기도 좀 그래 골리앗이지 자 프롤드 해야 되거든요 자 공장소 막 들어가죠 어 다 따라왔어 이제는 솔직히 레이지 드라이버 한번 노려봐도 돼 어 와 존나 많이 딴다 왜 기가스를 고집하냐고요? 한번 일탈했던 유저이기 때문에 초심 찾으려고 자 왜 알릭사가 더 높은지 모르겠지만 그는 초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하단 어 카운터 자 카운터는 미타까지 확정이에요 벽까지 오 레이지 켜지겠는데요? 여기서 레이지 드라이브 성공하면 끝나거든요 와 마지막 끊어주는 빵쟁이 아하 알고 있었어 레이지 드라이브 나올 거라는 거 야 저거를 잽으로 끊어줘야 돼요 그렇죠 저렇게 끊어줘서 아까 전에 첫 라운드에 그렇게 끊었기 때문에 라운드 딴 거거든요 막으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이 긴 리치를 이용해야 돼요 어 귀와 아 약간 옆이라서 자 골리앗 이제 걸 거 알고 안 일어났죠 스마트 어 자 1타만 자 긁고 줍니다 여기서 결국 오! 레이지 드라이브 또 쓸 것 같으니까 안 일어나고 있죠 자 점프로 피해주는 빵쟁이 알고 있어 어떻게 미네랄을 캐야 되는지 알고 있죠 자 저게 기가스 레이지 드라이버가 이제 지진 같은 거라서 땅에만 안 붙어있으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땅에만 안 붙어있으면 돼요 그래서 점프로 이제 피한 거고요 자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2-0입니다 자 로아이는 뭐 지금 여유롭죠 네 자 어려워 보이네요 자 계속 북맵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맵이 그렇죠 레이지 드라이브를 이제 예상하고 점프를 피하면 되는데 그 점프를 예상해서 때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자 하울링 다음에 원투 자 긴 리치를 이용한 잽을 해줘야 됩니다 어 이것도 DK 보냈어요 자 약간 자, 몰리고 있다 보면은 긴장돼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려워 보이죠? 자 지금도 잽을 좀 해줘야 돼요 잽 내밀어줘야 됩니다 아 카운터 자 외너퍼 내밀다 카운터 나죠 하단 자 기가스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에겐 창살 없는 감옥 왜냐면 한번 탈출했었기 때문에 자 와 호밍기 아 어려워 보이네요 야 아, 어렵다 잽을 내밀어줘야 돼요 진짜 자 오케이 빵 어 알았어 이제 알았다고 하기에 좀 늦었을 수도 있지만 따라가면 돼요 오케이 빵 오! 오호 미쳤어 이제 뭔가 있네 미네랄 주는 줄 알았어 아이스크림이었어요 페이크 아 페이크였다 켜 살아나나? 자 살아나나요 지금 갑자기 게임 내용이 뭐 왜 이렇게 됐지? 오호 갑자기 막 비명 졸라지르고 있어 오
야 샌드백 해준다 이거예요. 자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오 또 언제까지 왜 그래. 오 커킹 나왔어. 자 요시미치만 피를 셀프로 깎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기가스도 가능했습니다. 자 2D까지 왔어요. 어 샤넬 안 나왔어요. 오! 자 불꽃 생기고요. 야 DK 좋다. 잡기로 자 바꿨습니다. 골리앗 이지를 걸어야 되는데 커킥 자 나쁨 안 칠 것 같은데요. 왜 자 이지를 안 걸리기 때문에 자 나쁨 안 치는 거죠 이제. 와 동작 근데 한방이에요. 진짜 까딱 잘못하는 순간 거기 막 끝납니다. 오 대시대시 무서워. 아 살아나나 살아나나요. 야 진짜 자기가 2대0으로 밀리고 있는데도 아이스크림까지 썼어. 야 쩔어. 제가 봤을 때 그냥 잡기로 자리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진짜 럭키로 와 공잡으로 연결됐어. 쩔어. 오 진짜 아이스크림 예. 자 2대0에서 아이스크림이 진짜 쩐다. 오 고우키 이거 아까 로아이가 했던 선택이죠. 어 양심 따위 필요 없다. 왜냐면 저 코멘트 보세요. 빈곤한 철권너 저런 빈곤한 철권너가 이제 코멘트라고 하면은 진짜 10만원이 100만원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 한판이 진짜 그 정도로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누군가에는 이제 추억이 될 수 있는 대회가 생업이 될 수도 있는. 오! 자 빈곤하거든요. 자 복장 봐봐요. 바지 다 뜯어졌어. 어, 자 소매도 없어요. 장풍 자 기가스 과연 잽으로 끊어줘야 수. 아이고 잡기까지 다 나와있어. 자 고기로 고기로 가나요? 진짜? 어 이거 뭐야 장풍. 자 장풍 예상하고 한 거거든요. 돈 없어서 장풍 못 씁니다. 한 판에 한 번 나와요. 어 장풍 자 길을 못 썼죠 저거. 아하 바벨. 자 지금 길을 쓰기에 좀 늦은 것 같은데 자 이번 라운드는 버려야 될 수도. 아 짬발 자 저 집 두 개를 써야 됩니다. 두 개를 써야 돼요. 야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와 두 개 났었어. 자 수직을 반피 나가죠. 어 깨졌어요. 자 스크롤 해야죠 이제. 자 둘 다 어차피 뭐 한 번씩 다 일탈했어요 이제. 네 나의 뭐 이제 정체성은 뭐뭐다 이제 그렇게 말 못합니다. 오! 저 저렇게 잽으로 끊어야 되거든요? 와! 밟았어! 아까 전에도 밟혔는데 또 밟힌! 자! 이게 진짜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고기 양심을 버린 자의 최후! 양심 버려서 지금 3-4에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 공자! 또! 자 외로포 1 외로포 2 자 점프 레이지 아치 한번 노려주면 되는데 EX 승용해야죠. 아 쩔어 2대2까지 자 2대2까지 왔어요. 2대2까지 자 분위기 반전이요. 지금 분위기 반전이요. 지금
분위기 반전된 게 뭐냐면 아까 전까지만 해도 쌍쟁이님 얼굴에 여유가 좀 있고 도토리님이 아까 표정안가 되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몸 바꾸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돼요. 씩 웃으면서 웃었어. 할만하다 이거예요. 사원맵 그의 선택은 뭔가. 야, 다시 클라우디오 돌아왔습니다. 1탈과 자 1탈과 개과천선을 반복하고 있는 두 사람. 야, 왔다 갔다 해요 자꾸. 자 왔다 갔다 해요. 자 초심, 초심을 빨리 찾은 사람과 늦게 찾은 사람. 자 돌아왔다. 자 뚝에 전용 콤보죠. 오 브루카운터 존나 아픕니다. 와씨 순식간에 따라왔네. 자 디케 안되고죠. 자 기가스 디케가 없어요. 웨라퐁 오! 꽝꽝꽝. 와 뭐야 이거. 쩔어 미쳤다 진짜. 지고 있는 거 맞아? 진짜 야 진짜 그냥 압살하려고 진짜 압살하려고 좋아 저런 기술까지. 자 빵쟁이 못 나오면 어렵습니다. 기가스 여기서 골리아디즈 걸면은 피 반 빠질 수 있거든요. 골리아디즈 걸겠죠 이제. 어 하단 어 못 나와. 레이지 드라이브 빠른 레이지한 어 끝나나? 하나 둘 셋 아하 쩔어. 자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어요. 공창소. 자 불꽃 생김. 자 이때 솔직히 기가스는 하단이 굉장히 성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오! 골리아디즈 걸겠죠. 자 발차기 짧은 발로 열심히. 와 스탕단 가불기 또 두 번 이타. 상단 가불기 두 번. 쩔어 과감하다. 자 짧은 발로 열심히 때렸습니다. 기가스 비명 원투 비명 싸질러 골리아디지. 자 이번엔 안 통하죠. 자 욕심부리지 마요. 아까 전에도 욕심부렸다 이렇게 됐잖아. 세 번은 안 통해. 아하 어 뭐야 이거. 왜 그랬어.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하면 지는 거야. 오 졸라 쫄린다. 그냥 일반적으로 콤보 넣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2대2 10만원 2라운드가 10만원 10만원 미네랄인가 과연. 우와 카운터 잡기. 자 쫄려 이러면 쫄려. 원투 하단 원투 밟으려고 얼마나 밟으려고. 오 왜 이래. 아 쩔어 기가스 빨리 초심을 찾았다. 빨리 초심을 찾은 사람 역시 배신자에게 보금자리는 없다. 배신자에게 보금자리는 없어요. 네 결승 결승전입니다. 쩔어 아 페페승은 진짜 페페승은 승이었어. 어 아기가 탔어요 님 감사합니다. 야 쩔어 진짜 인생게임. 어 러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멋쟁이 조카님 감사드리고요. 자 결승전 보겠습니다. 로하이
풀골드. 자, 이름 바꾸고. 오, 이거 뭐야, 이거. 아, 영어로 써줘야지. 아니, 쩡이님. 미쳐. 감사합니다, 쩡이님. 내겐 새우커트로 가이다 타라붓. Niente di più facile. Round 1. 쩡이님 감사합니다. Fight. 결승. 자, 또 클라우디오예요. 클라우디오가 대회 좋은 캐릭인가? 어, 네, 방지하겠습니다. 미신 반영해서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까지 왔어. 명예, 그렇죠. 명예. 명예 중요한데. 자, 아까 전에 명예 따위 필요 없다는 게임도 나왔어요. 컷킥. 자, 원투 원투. 어, 거의 다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명예 따위 버리려고 있어. 와, 그라비드 포인트가 들어가네요. 네, 원래 자본주의 앞에 다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벽폼 앞이죠. 자, 컷킥. 자, 딜킥. 자, 아무리 밀리고 있어도 상대는 네임드 로아이. 물론 뭐 물골드 네임드긴 합니다. 하지만 이 네임드들의 싸움은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는 거죠. 웨너퍼. 자, 데미지 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 총상금 100만원. 40, 30, 20배. 자, 제가 그래도 블루나이트 컵보단 많습니다. 자, 짬발. 자, 딜캐 확실하게 12 딜캐 좋고요. 자, 원. 아, 어려워 보이네요. 자, 오, 흘렸어. 자, 아까 전 당했던 거죠, 이게. 자, 로하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 웨너퍼. 아, 다 커트합니다. 커트하고 있어요. 자, 빠직. 자, 나오기 어렵죠. 자, 서로 호밍기. 호밍기로 이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이제. 어, 호밍기. 자, 고스들일수록 이제 횡신에 신경을 쓰고 하단을 흘리러 가기 때문에 저렇게 호밍기에 걸리는 거고요. 자, 불꽃이 있습니다. 언제 쓸지 모릅니다. 자, 썼어요. 빠직. 아, 이거 컷킥인데 놓쳤어. 큽니다, 이런 거. 호밍기. 언제 로아이가 로아이 쓸지 몰라요. 어, 뭐야, 찾기. 아, 원투. 오, 잡기. 야, 결국 걸린다. 잡기 잡으면. 자, 모든 사람이 잡기를 100% 풀 수는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따닥으로 누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양손 눌렀는데 따닥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권당근. 자, 어그로죠, 어그로. 저거 원래 저렇게 이제 모르고 떠드는 사람은 어그로로 봐야 돼요. 이번에도 떨어짐 100% 어그로입니다. 방송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요. 자, 하단. 자, 물골드가 왠지 딸 것 같아요. 이번 라운드는. 어, 어퍼. 자, 어퍼 이거 하나로 뒤집나요? 와, 서로 리진 아직입니다. 한방 노리고 있죠. 자, 어퍼. 오, 지금도. 만약에 14 딜 했으면 끝났거든요. 저 양손 다음에 14대캐 연습 끝났는데 다음에는 노릴 겁니다. 와! 결국 레지 드라이브. 자, 일단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이고, 제가 왜 저런 채팅 보고 어그로라고 하는 거냐면, 요즘에 제가 개인 방송할 때 2P에서 많이 하거든요. 상대가 1P인데
1패가 이제 전주라는 거예요. 존나 못하네. 막 무릎 개발리고 있네. 막 저 2패인데. 그러니까 그냥 일단 깔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저것도 보면은 딱 그거예요. 그냥 무릎 이번에도 탈락인가요? 100%입니다. 방송 한 4년 했더니만 바로 냄새 나. 그렇죠. 스멜 나죠, 스멜. Niente di più facile. Round 1. Fight. 자, 무한맵이요. 자, 서로 지금 벽에서 승부를 많이 봤는데, 자, 무한맵이면은 사실 뭐 운영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운영의 싸움에서 클라우디오가 샤인보다는 좀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차피 단타가 위주고 웨너퍼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짜잘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승철 스킬인가? 뭔가 했다 이승철. 자, 노래 듣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웨너퍼. 자, 언제 공탄성 노릴지 모릅니다. 물골드 근접에서 굉장히 빨리 써요. 자, 원투. 자, 레이지 드라이브 노릴 수도 있고. 8초 7초 아 공참소 역시 물골담이 이거 아닙니까. 샤인 걸어야죠. 아 마신을 했어. 한 달 연봉은 또 뭐예요. 자, 거리 재고 있는 두 사람 짬발. 아 몰라. 한 달 연봉 뭔 어그로인지 몰라요. 제가 어그로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 한 달 연봉 씨발 뭔 말인가 했네. 말이 안 되잖아 이씨. 한 달 월급도 아니고 뭔가 했네. 아이씨. 자 원래 고수들 싸움은 짜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 들어갔어. 자 로아이 참지 못합니다. 로아이 참지 못하면서 2라운드 앞서가는 물골드. 오우. 자 콤보 바꾸죠 바로. 자 웨너퍼. 자 빠지. 자 로아이도 약간 이제 짜게 가고 있죠. 아까보다 더 짠 것 같아요. 저 옷이 소금에 다 절여진 거예요. 저 하얗게. 자 웨너퍼 끊어줘야죠 이게. 웨너퍼 잡기. 와 컷킥 나도 있다. 이게 샤인도 컷킥이 거의 클라우디오랑 비슷하게 길거든요. 이게 안 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닿아요. 거의 그런 거예요. 하단. 자 지금 자 하단 흘리죠. 결국 이런 싸움이에요. 땀 싸움을 흘리고 먼저 호밍기로 끊고 펜싱 같은 거 끊고. 자 결국 그러면은 슬라랑 컷킥 이지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불꽃이 있는 상황입니다. 막 들어가다가 이렇게 걸려요. 레이지 켜지겠죠. 자 여기서 공창선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물골드. 왜냐면 기회를 안 줘야 돼요. 레이지 드라이브랑 심리를 거는 저런 거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컷킥 쓰는 거고요. 자 결국 한방 맞추면 끝나기 때문에. 자 이제 걸어야죠.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은 자 호밍기. 자 슬라 걸죠. 아까 전에 다르게 중단 안 걸었어. 아 로하이가 로하이를 냄새가 났다. 자 1대1 레이지 아치 아닙니다. 제만 레이지 아치 아니에요. 그냥 로하이에요. 네. 로로 써서 로로. 3선승이요, 3선승. 네. 자, 무한맵에서는 이제 확실히 물골드가 운영면에서 좀 더 잘했네요. 하지만 병맵이 나온다면 어떨까? 캐릭터 바뀌었어. 너도 일탈이냐? 너도 일탈이야?
얘도 이제 로샤궁 떼야 됩니다. 자, 코멘트는 참아야 한다. 하지만 참지 못했죠. 참지 못하고 캐릭 바꾼 거거든요. 이게 인내심의 한계가 온 거죠. 무한맵에서. 자, 데빌진 보겠습니다. 원래 말이랑 행동이랑 다른 게 이제 그거죠. 언행일치 안 된다고. 근데 언행일치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전기업부터 오늘 많이 봤습니다. 자, 아무리 나처럼 빨간색 해도 안 돼. 오늘 배신자는 다 떨어졌단 말이야. 아, 너무 아파. 아파요. 자, 10프레임 DK. 자, 이거 만약에 진짜 이거 지면은 2대1. 거기 2대1이면 진짜 좀 심리적으로 중압감이 많거든요. 잡기. 자, 언제 커키 터질지 모릅니다. 어, 지금도 봐봐요. 커키 나왔어. 자, 결국 물골드 입장에서는 이지 거기 전에 커키 지른다 이거거든요. 이러다가 공참선 갑자기 나옵니다. 자, 다 재고 있죠 지금. 커키. 자, 옆벽광이에요. 자, 이게 바로 변절자의 최후 같은 겁니다. 콤보조차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아, 승천한다. 자, 초봉도 지금 딱히 안 나오고 있고요. 초봉 없이 게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풍신효과 양손. 자, 뽕발 벽으로 아짝한 버려요. 자, 불꽃 있기 때문에 막 들어가다가 걸릴 수 있거든요. 이지 걸러. 아, 저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런 거 하면 안 돼요. 결승전이란 말이에요. 파랑 봐봐요 이거. 아, 오늘 안 돼. 변절자 메타는 안 돼. 진짜 일탈은 아니요 아니요. 돈도 일탈한다니까. 자, 이거 만약에 끝나면 한 달 동안 계속 생각나요. 다음 대회는 한 달 뒤거든. 자, 오민기. 자, 안전하게 하고 있죠. 물골드는 안전해요. 어차피 뭐 클라우디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저러다가 그냥 커킹 한번 지르거나 공상선으로 데미지 내는 거거든요. 아, 저 붙어 터졌어. 자, 오민기. 자, 거리를 주면은 차라리 물골드가 더 편합니다. 왜냐면 거리 재다가 공참선으로 순식간에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니까 근접에서 싸워야 되는데. 아유, 카운터 나네요. 어려워 보이네요. 자, 자, 나라 걸기도 뭐해요. 왜냐면 지금 나라 걸면 막히면 그냥 끝나거든. 오! 들렸나? 자, 원투 뽕발. 아하, 시계왕으로 납법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안 걸렸죠. 아, 어려워 보인다. 아, 도망간다. 본도 도망가고. 불골도 오늘 처음으로 우승하나. 제가 테켄스타즈를 자 1회부터 이 9회까지 하는 동안 물골드가 입상은 자주 했습니다만 우승은 못했었거든요. 자, 로아이 좋지 않아 표정. 아까 전만 한 30분 전만 해도 오늘은 물평도 없고 샤넬형도 없고 오늘은 진짜 우승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젊은이 물골드가 아직은 어려워. 아, 스티브 넓은 캐릭폭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넓은 캐릭터를 보여주긴 하는데 아하, 어려워 보이죠. 자, 이게 과연 먹힐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스티브로 물골드랑 한번 해봤었는데 쉽지는 않았거든요. 자, 더블 어퍼. 어차피 막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거든요. 자, 어차피 뭐 물골드 앞서 나가고 있겠다. 뭐 어차피 막혀봤자 안 뜨니까 저렇게 그냥 과감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게 스티브 입장에서는 더 짜증나요. 아, 이게 안 막히니까 존나 쓰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야, 열이 받으면 플레이가 또 이제 망가지죠 이제. 아다, 자 보세요. 물건 얼마 편하게 합니까?
하단 존나 끌다가 떡퍼 그냥 지름대요. 오, 자, 대빵. 아, 콤보까지 안 도와준다. 하단. 자, 캐디아 맞고도 못 뛰어요. 자, 쉽지 않습니다, 스티브. 공격 이렇게 허용해주다가 하단 긁을 것 같을 때 턱이 지르거든요. 자, 레이지. 어, 드라이빙 안 써내야지. 자, 썼어요. 어, 나옵니다. 로아에 나와요. 어, 컷킥. 자, 위험했어. 자, 왜 포를 안 했을까요? 저도 뭐 그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 아직 진짜 1g의 양심이 남아있는 거죠. 와, 내가 아무리 캐릭을 바꾸지만 절대 그쪽으로 못 가겠다. 커서가 사실 스티브에서 왼쪽으로 한 번만 더 하면은 폴이에요. 아, 오른쪽인가? 하지만 거기까지 진짜 최소한의 양심이 그 커서를 붙잡은 거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앞자리가 피로 시작하는 캐릭은 안 돼. 자, 스티브로. 오, 따퍼 또 지른다, 역시. 마음이 편하거든. 와, 디케 아파요. 오, 막았어. 어, 흘리려고 한다. 아, 맨오퍼. 맨오퍼여서 두 번 했다가 원잼에 끊기면서 물골드. 자, 어차피 컷킥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흘릴 것 같으니까 웨너퍼 여섯 두 번 했는데, 자, 원투를 끊기네요. 자, 하단도 무서워서 끊기 무서워. 지금 하단이, 오! 하단이 딱히 안 나오고 있죠. 왜냐면 하단 쓰는 게 무섭다 이거예요. 컷킥이나, 자, 저거 보세요. 무섭지. 흘리기 이런 것 때문에, 자, 상중단으로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더블 어퍼가 변수예요. 더블 어퍼가. 자, 자, 그래도 로아이 꾸역꾸역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결국 더블 어퍼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아, 두 번, 세 번.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단 진짜 참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여기서 참어? 공참 손 나올 각인가? 아, 또 올렸어. 미쳤어. 물골드 우승. 물골드 우승. 게임 오버. 하단만 다 흘렸다. 아, 물골드 우승. 오늘 1탈은 진짜 안 돼요. 1탈 메타 안 냅니다. 그냥 진짜 이게 참 신기한 게 자신의 그런 신조를 갖고 꾸역꾸역 하나만 파는 게, 역시 한 우물만 파는 게 짱이에요. 한 우물만 파야 됩니다. 자, 자, 야, 한마디 해, 빨리. 물골드. 무슨 말 하면 돼요? 저번처럼 폴 대회 후기. 대회 후기요? 어. 대회 후기 한번 해보자. 아, 진짜, 로아이 형은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어, 다음번에 대회하면 또 우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는 캐릭터 바꿀 그런 생각 안 들었냐? 선웅이 형이랑 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오늘 대회하면서 뭔가, 아, 나도 캐릭터 바꾸고 싶다는 충동. 그 빵쟁이 형이랑 했을 때 처음에 레오 나왔잖아. 또. 어, 아기 네, 내가 아까 봤어요. 어, 이거 랄라라님, 네, 감사합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기님 제가 아까 드리지 않았나요?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감사드립니다. 가겠습니다. 네.